최근 차량 교통사고 분석 결과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이 차와 차끼리 일어난 사고 치사율보다 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단독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 통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상황. 오늘은 차량 장착용 긴급 군안 통보 시스템을 개발한 곳을 찾아가 보았다. 저희 회사는 소중한 생명 구제를 위한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차량 안전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운전자에게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제공한다. 긴급 군안 통보 시스템 개발 업체 김선건 대표. 준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교통사고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는 차량 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율주행 모의 실험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여기서 검증하기 위해서 왔고요. 피디님께 저희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차량 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초기 대응이 가능한 업체의 기술. 자율주행 모의 실험 도시에서 확인해보자. 이게 저희들이 개발한 통합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전자에게 어떤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표출 장치고요. 그래서 전반 충돌 경고 서비스는 이 단말기가 저 앞에 차량에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차가 뭐 급정지를 했을 때는 이 단말기로 해당 정보를 보내주고요. 그러면 표출 장치에 그 경고 서비스를 해서 운전자에게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충돌 위험을 판단해주는 충돌 경고 시스템은 차가 급정지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통신되던 단말기에서 경고 음성이 나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실제 사고가 나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될지 궁금한데요. 근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 저희 단말기는 이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콜 서비스는 저희 단말기는 차량에 연결되어 있고요. 차량 사고가 나면 에어백 전개가 됩니다. 이때 우리 저희 단말기는 감지를 해서 사고 정보를 센터 쪽에 보내고 음성 통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지금은 저희들이 강제로 사고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콜 서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군안 센터로 연결합니다. 취소를 원하시면 SOS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차량에 장착된 이콜 단말기가 사고를 감지하면 LTE 모듈을 통해 사고 정보를 이콜 센터로 전송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준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카메라가 전방이 아닌 차량의 내부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 저게 맞나요? 근데 카메라가 왜 차 안쪽을 찍고 있나요? 그 사고가 나서 운전자나 보조석의 승객이 의식이 있을 때는 음성통화를 통해서 센터 쪽이랑 충분하게 사고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나서 운전자나 승객들이 의식이 없을 때는 센터 쪽에서 정확한 사고 판단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센터 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단말기에서 카메라로 이 내부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찍은 영상 이미지를 센터 쪽에 전송하게 되고요. 그럼 센터 안에서는 그 이미지를 보고 이 차량 사고의 심각도라든지 어떤 현재의 사항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적절한 긴급군안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장비를 보내게 됩니다. 업체의 단말기는 사고의 심각성 파악을 위해 내부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음성 통화를 진행하고 긴급 상황으로 판단이 될 시에는 연계 기관으로 사고를 접수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 저희가 개발한 단말기는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스크류절 경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교차로 신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크류전 정보 서비스는 미리 운전자에게 스크류전을 알려줌으로써 속도를 줄여서 안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한 교차로 신호 서비스는 사전에 운전자에게 교차로 신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미리 신호에 따라서 속도를 줄여서 안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줄이도록 미리 알려주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에게는 신호에 따른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선제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 저희 회사는 2017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한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이콜이나 자율주행 통신 관련 여러 가지의 국토부나 아니면 여러 정부 과제를 수행을 했고 또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생명 구제를 위해 끊임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오늘의 업체. 긴급 구난 관련 기술을 통해 차량 사고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